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 센터장님 저희가 모시는 이유는 뭐 몇 가지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 센터장님이 보통 이제 센터장님이 여기 나오시면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동안 설명 같이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저 영국의 셜록 홈즈라는 탐정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 나오는 영화나 그 드라마 보면 뭔가에서 추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저분은 왼쪽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에 틀림이 없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는데 구두가 왼쪽 구두가 특별히 더 뒤축이 달았더구만 뭔지 이런 얘기하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오늘도 뭐 비슷한 텐데 윤 센터장님 갖고 오시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 가지 최근에 시장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마치 탐정의 추리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관찰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냥 근데 네. 뭐 애널리스트니까 이거 저거 체크해 보는데 뭐 잘 추리가 된 것도 있고 네. 안 된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서부터 올해 시장을 그냥 전망할 때 그냥 변동성 장이고 위는 막혀 있고 네. 상반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를 많이 강조했었는데 우리 예. 생각보다 더 올라갔죠. 엄청 그랬죠? 세게. 예. 뭐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강했으니까 이거 뭐지도 했지만. 이유를 지금 와서 보니 기업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던 거죠. 1분기에 특히. 그렇죠. 예. 저희가 놓친 예. 거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연간으로 봤던 그림을 바꿀 생각이 없었던 거는 결국 좋아지더라도 그게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좋아졌기 때문에 나올 흐름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 정책이 정상화될 것이고 네. 또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게 여러 가지 코스트를 자극할 것이고 그러면 한 5월 정도가 지나면 어떤 이익의 기대값이 꺾일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추론을 해왔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지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소위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굉장히 뭐 슈퍼사이클 얘기하고 하겠지만 제한적이라 봤던 거죠 저희는 그래서 뭐 욕도 많이 먹고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희들이 뭐 예언자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네. 그냥 저희들도 함께 고민해가고 추적해가는 차원에서 오늘 그냥 그 정도 받아주십시오. 저희가 무슨 뭐 저 윤지호 센터장이죠. 윤지호 선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무슨 선생님이다 이렇게 찾는데 윤센 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센터장이라서 센인데 그리고 뭐 센세이의 센으로 그렇죠.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 당신은 강세론자라 악세론자라 그런 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런 것보다는 아 잘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좀 줄여서 뭐 여행주도 사고 음식료도 사고 옷도 의류주도 사고 백화점 사고 했는데 그때 할 때 악플이 한 500개는 달렸었거든요. 어디 가서 그 말 했다가. 지금 그런 거 살 때냐.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상반기에 그리고 뭐 시크릿할 쪽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랬더니 최근에 좀 기분 좋은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면서 포트폴리오 재편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 네. 언제쯤 포트폴리오 재편을 본격화할 것이냐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걸 같이 한번 먼저 기자님이 추리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추리해봅시다. 추리해봅시다. 아, 그 진짜 궁금한 거예요. 언제 제 생각일뿐이에요. 바꿔야 되느냐 그리고 뭘로 바꿔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다들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합창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또 뭐 컨택트로 가야 돼. 근데 한번 반문해야죠. 재밌는 건 HMM이라는 종목이 MSCI
뭐 편입되면서 오히려 네. 그때부터 의심하셔야죠. 아 그래 내가 정말 그걸 일찍 들고 있었다면 지금 어떤 생각할까? 운임지수가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 사실 그걸 보고 달려왔지 않았을까요? 네. 뭐 그런 고민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결국 우리 증시가 재평가될 것이냐에 관한 건데 그럼 PER이라는 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뭐 제가 대단한 수학도 아니고 네. 배당 성장 모형 보면 P는 R-G분의 D잖아요. 네. 금리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성장률이 좋아지거나 배당성이 올라가야겠죠. 네. 아니면 금리 상승보다 성장률이 더 강하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럴 때는 뭐 금리 올라가도 성장이 좋으니까 금리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도 PER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이게 이익이 막 좋아지면서 가는 장이냐 네. 아니면 멀티플 재평가 가능한 이걸 봐야 될 텐데 흥미로운 게 다음 그림이에요. 전 세계 주식의 수익률을 분해해서 보면 PER에 관한 멀티플 부분이 있고 EPS 네. 기업 부분이 있는데 작년은 확실히 PER 재평가였죠. 아 좋아질 거에 대한 베팅했던 거예요. 이익은 오히려 줄었죠 작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돈이 막 들어오면서 재평가를 했는데 예. 사람들이 이제 연초에 제가 잘못 본 거는 이익이 이렇게 셀 줄 몰랐어요. 솔직히. 음흠. 이 정도로 세게 올라올 줄 몰랐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익 기여가 얼마나 설명해 줄 거냐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은 내년 거 다 땡겨 써서 가지고 좀 반응한 거거든요. 이익이. 그렇죠. 특히 예. IT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제가 내년을 바라봤을 때 IT 타임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싸 보이지 않고. 근데 이제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볼 시기가 다가오죠. 1분기 이익이 좋았지만 그거는 2분기, 3분기가 그쵸. 땡겨와서 좋은 거지. 뭔가 삶이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건 아닌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 EPS가 이걸 정당해 줄 것이냐부터 우리가 추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시면 1분기 시적이 좋았습니다. 예. 이건 제가 상상을 초래. 저 에너지 맨날 모여 전략팀 모여가지고 이걸 잘못 봤구나 우리가 반성하는 부분인데. 근데 2분기를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좋았냐가 중요한데 이걸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요 초반에 요즘 올라온 게 이게. 3페이지 그림인데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인데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계속... 다음 주 5월 17일이면 이게 이제 1분기 제출 마감 시향이잖아요. 네. 봤더니 4월에 할 때 엄청 올라갔어요. 4월부터 네. 쭉 올라오면서 사실 1월 달에 포워드 PE 기준으로 한 14,700까지 왔던 게 순위 기준이니까 지금 봤더니 12.800까지 내려왔는데 물론 착신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저번 주에 네이버라는 기업이 사업부를 재편하면서 사업부 가치를 갖다가 재평가했거든요. 라인.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가 늘어나서 이거는 순이익 부분에 확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 또한 숫자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고 나면 1분기 실적 리뷰 자료가 기사를 도배할 겁니다. 네. 뭐가 좋아졌고 예, 예. 어디에서 우리가 얼마나 싸졌고 얘기할 테지만 예. 그랬을 때 이제 3프로와 같이 고민해 오신 분들은 네. 아 이거는 알고 계셨어야 돼요. 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 기사가 나올 거고 뭐 금요일은 뭐 대통령도 미국에 가니까 여러 가지 기대감이 나올 테지만 하여튼 실적 반영해 왔어요. 1분기 실적이 이게 반영해 온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를 가겠죠? 2분기가 더 좋아질 거냐? 2분기를 많이 안 고쳤거든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네. 예. 2분기를 어느 정도 고쳐갈 거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어디가 좋아져서 1분기가 이렇게 좋아졌을 것 같습니까? 어디가 좋아져서? 1분기 실적이요? 예. 섹터로? 네. 예. 저희 가끔 물어보거든요. 와. 사실은 제일 좋아졌던 게 소재는 다 알아요. 소재는. 예. 금융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겁니다. 1분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은행주나 증권주나 이런 쪽이 굉장히 심지어 며칠 전에 손보주까지 움직이는 금리가 움직여서 올라갔다고 얘기들도 하지만 사실 네.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 이 흐름들이 계속 2분기도 이어질 것이냐 그리고 막 소재 쪽은 막 케미칼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아마 그것들을 일단 반문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익이 더 강하게 세게 치고 갈 것이냐.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아까 오늘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이사님이. 추리를 하라고 그래서 네. 갑자기 제가 이렇게 멋있게 추리해본 적은 없는데 막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동료들이랑 데이터를 막 뒤져봐요. 블룸버그를. 네. 그랬을 때 굉장히 재밌었던 게 글로벌 리비전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나오면 얼마나 상향되고 하향되냐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네. 이 그림인데 이걸 보면 굉장히 높다는 건 느껴지시겠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물론 리비전 레이셔를 시티 건데 네. 이게 보시면 주로 선진국 대상으로 해요. 근데 실제로 예상치보다 잘 나온 기업이 1분기에 자그마치 77%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꼭대기를 치고 그쵸? 있군요.
물론 과거에도 이 꼭대기 치고 이때는 다시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내려온 적도 있고 2018년에 그냥 수치 꽂았어요 그때는. 네. 예. 이럴 때 사람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 아래로 꽂을 때는 생각보다 나쁜 기업들이 엄청 많네 이때죠. 그때 왜 그랬냐면 반도체 장 같이 랠리가 있었지만 예. 그 트럼프 집권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 생겼을 때. 아 이때군요. 그때는. 예, 예. 이 리비전이 그냥 부러져 이렇게까지는 안 가죠. 근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자꾸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이런 부분이 우리 기억이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근데 대략 리비전 레이셔가 이 정도 레벨 거의 예. 3일 넘어가는 수준이 오면 다음 분기서부터 이익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번 분기처럼 안 나온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미 깜짝 놀랐으니까. 그렇죠. 예. 이건 한 사람은 더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더 높여놨고 뭐 이런 걸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도 영업이익이 거의 실적보다 잘 나온 게 약 67% 정도였고 영업이익은 예, 예. 순이익은 72%였거든요. 그냥 더 간단하게 추정치가 100이었으면 예. 영업이익은 한 110 정도가 나온 거고요. 예. 순이익은 170이 나온 거예요. 아까 네이버 그것 예,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제가 기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 정도로 우리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2분기에도 받을 수 있을까? 3분기에는. 3분기는 또 약간 높거든요. 예. 지금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게 좀 있어요. 그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돌발 변수가 생긴 거예요. 다음 그림인데 바로 메탈 가격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메탈 금속 가격이. 요즘. 그런 네. 말이 있었잖아요. 미국은 석유와 전쟁하고 있고 중국은 금속과 전쟁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금속 가격이 올라오는 건 중국이 이제 두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번 당했거든요. 미국을 위해서 2009년에 엄청난 돈을 풀었을 때 커머더티는 난리가 났었지만 석유부터. 네. 그때 난 돗박은 중국이 다 썼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재정 부양하면서 풀린 돈이 예. 실물 경제를 자극 안 하고 상품 가격을 랠리를 확 갔다가 예. 수요가 없으니까 팍 부러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중국이 힘들었어요? 그럼요. 엄청난 그 부담을 안 했던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굉장히 자기 미리 자기는 상품을 잡겠다. 중국 내에서 강하게 나가는 거고 어제 우리 철강 가격이 오늘 흔들린 건 배경을 보셔야 되는데 중국의 어떤 규제가 좀 먹히면서 어제 좀 흔들렸던 철강 가격이랑 이런 금속 가격이 예, 예. 중국은 계속 그 시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과 같은 실수하기 싫거든요. 아, 중국은 환경을 위해서 철강 생산을 줄이긴 했으나 예. 그로 인해서 철강 가격이 너무 오르면 본인들한테 부메랑으로 다가오니 그렇죠. 적당히 조절하려고 할 거고 조정이 예전에 중이 아닌 거죠. 옛날에는 뭐 자기들이 이게 좋아진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여기서 철강 가격이 왜 올라왔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얼마나 간단하게 말하면 참 편한데 저도 이게 잘못된 습성인데 뭐 닥터 쿠퍼 경기는 구리가 설명해도 얼마나 멋있어요. 말은 쉽죠. 구리 차트 뛰어넘으면. 그러면 네. 요즘도 뭐 구리 가격 올라오니까 다 그러는 거죠.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고 전선이 늘어날 거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 어느 정도 맞아요. 수요가 좋아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4월부터 올라온 구리 가격의 이유를 보면 사실 구리에서 가장 문제되는 나라 칠레잖아요. 1등이. 예. 근데 칠레는 누진세를 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진세? 그러니까 세금 점점 늘어나면 세금을 더 때리겠다. 아, 야, 예, 예. 그리고 아. 또 이게 금속 가격을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게 아. 지금 문제가 그 정치적 이벤트가 좀 많아요 남미에. 이게 뭐냐면 그 칠레 다음으로 큰 곳이 페루인데 예. 페루가 저번 4월 12일 날 얘들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1등이 그 페드로 뭐 카스 이름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약간 진보 쪽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뭘 주장하냐면 광산의 국유화. 두 번째는 외자 기업들 광산들은 뭐, 돈 번 거에 70%는 다시 재투자해라. 돈 못 갖고 나가. 그러니까 이 구리 가격 같은 게 계속 생산 차질이 온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에 연단되어 있기 때문에 6월 6일 결선 투표인데 네. 만약 결선 투표에서 정말로 이분이 1등이 되면 또 시끄러울 수도 있겠죠. 저 미래 알 수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기 예, 때문에. 예. 근데 그러한 변수들은 알고 계시라는 거죠. 또 무슨 변수가 이제 철강석이 왜 이랬을까요? 철강석 하면 중국이 수입을 해야 되는데 네. 호주랑 관계가 안 좋잖아요. 예, 호주가 안 준다면서요? 예. 예. 그것도 컸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브라질은 뭐가 있죠? 아, 코로나가 선진국은 줄어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철금속 가격이 수요 요인도 있지만 철과 금속 가격이 예. 여러 가지 정치 이슈, 여러 이슈 때문에 올라온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급에서 더 문제죠. 수요야 뭐 앞으로 전기차 늘어나겠으나
당장 그것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하긴 좋으나 예. 우리가 현실을 하나 뒷구서 판단해야죠. 네. 이 상황은 이 영향이 더 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수요보다 큰 비용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야에. 어렵나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 현실적으로 요새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집 짓는 거 많잖아요. 요새 난리예요. 자재 못 구해가지고. 그렇더군요. 목재, 네, 철근, 시멘트 다 없더군요. 그래서 요새 예. 건설 주식 투자 아이디어 드리면 뭐죠? 그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뭐죠? 그 심 콘크리트 파일인가? 네. 그런 하는 업체들도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고요. 매출이. 그러니까 아파트나 집 지을 때 기초 박는 네. 업체. 그리고 물론 근데 시멘트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전 하나 제가 센터장이가 좋은 게 섹터 담당자한테 조사해요. RA 조사해요. 이게 참 꼰대인데. 네. 제가 놀란 게 그 아파트 30평에 들어가는 시멘트 가격이 네. 냉장고 한 대 가격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건설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예. 또 이 시멘트 가격이 한 5년간 동결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 레미콘 상황. 네. 하여튼 뭐 이거 갑자기 샜는데 여러 분야에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같은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탐방 갔다 온 보고를 받다 보면 저는 아 이런 분들이 왜 겹쳐져 나오지? 그러면 중소형 부품사들도 소위 셋 업체들은 아마 전에도 한번 딴 데서 말씀드렸지만 네. 네. 셋 업체들도 이제 아 그래? 그럼 비싼 거는 팔고 좀 싼 것들은 생산을 줄여가지고 네. 프라덤 믹스를 바꿔가는 거죠. 하이엔드를 올리고 노엔드를 줄이고 부품업체에 대한 컷 시키고 네. CR 시키고 뭐 이런 게 추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좋다는 것만 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게 저렇게 된 이유를 사실 진행되고 있는 형인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삼성전기는 왜 그래? 아, 그 부품이죠. 부품인데. 그렇죠. 이것들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부품의 대표적인 거니까. 부품 중에 월거 하나가 쇼티지가 나면 그쵸? 다른 부품 전체가 다 그 프로덕트 만드는 과정에 올 수도 비니까. 뭐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추리라고 하셨으니까 추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 해소될까요? 수요가 완벽하게 개선돼야 될 거예요. 수요가 개선. 수요가 성장이 강하게 나와야겠죠. 그러면 더 그러니까 쇼티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그때 되면은 그래도 가격 전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비싸게 만들어도 임금이 올라가거나 뭐 돈이 막 사주면 그만이에요. 예. 거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없어서 열 대밖에 못 만들었어. 그 대신 차값 천만 원씩 인상이야. 네. 반대는 비탄력적인. 그래서 다음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제가 사실 이거 3프로에서 전화가 와서 네. 언제 나올 거냐 해서 제가 자꾸만 날짜를 이번 주 후반으로 미뤘었어요. 네. 네, 뭐 들었어요. 이런 오해 받긴 싫은데, 뭐, 왜 저 인간은 왜 장 빠질 때 기분 나쁘게 나오냐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저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사실 아시지만, 성격이. 예. 근데 이건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CPI, PPI 두 개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예. 이유는 CPI, PPI의 관계 때문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이제 이번 주에도 관련이 높은데, 네. 취라는 표현 쓰니까 정말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맨날 모여가지고 저 담당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재밌는 게 요새 몇 개월 동안 전월 달에 PPI가 올라오면 다음 달 CPI가 그대로 그 정도를 반영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원래 그랬던 거는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근데 여하튼 관련성이 점점 높아진 건 맞아요. 최근에. 예. 이 그림이 재밌잖아요. 미국의 CPI가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달 PPI가 좀 더 올라왔고. 그러네요. 근데 이번 달에 PPI가 6% 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놀란 게 CPI가 4%에서 놀랐었거든요. 네. 3.6인 줄 알았는데 4.2가 나와서 올라왔는데 그럼 5월 CPI는 6%에 다가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규칙 수혈의 그렇죠. 규칙에 따르면. 이게 맞다면 뭐 네. 지금까지 이래서 반드시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애널리스트가 무슨 예언가도 아니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6%에 좀 다가서는 게 나올 확률이 높죠. 우리 다음 달에. 그러네요. 요 지금 표를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오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네. 최근에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는 CPI 소비자 네. 물가와 PPI 생산자 물가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가 그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와 숫자가 굉장히 비슷하다. 이거 마바라 같은 얘기여서 우리 이코노미스트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 우연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몇 개월간 맨날 나와서 제가 야 이거 영향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디 이코모들이 저 욕하지 말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 보니 예. 최근에 PPI 도매 물가 생산자 물가가 6%가 나왔으니까 예. 이런 흐름과 규칙에 따른다면 다음 달에 발표되는 CPI도 6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면 금리는 어떨까요? 미국 70년.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깜짝 놀랄 수 있겠죠 시장은. 그렇죠.
하지만 생각 그때는 또 뭐가 있죠? 그때 미국의 부채 한도가 다가오고 있어요. 7월 말로. 예. 그럼 빨리 어떤 협상이 돼서 돼야 되는데, 아니 잘 모르겠죠. 6월 달에 뭔가 되게 불안해요. 그리고 물가가 만약 그때 올라오면 연준이 FOMC에서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지금은 너희들 의심하지만 하고 있지만 말아 일시적이야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상품 가격도 통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코어도 올라왔거든요. 코어 CPI가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네. 유가 같은 거 제외한 것들도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서비스 물가 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정확히 알고 있지만 이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어제인가 클라리다가 뭐 너무 놀라워 하는데 뭘 놀라워 알고 있어도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뭐 옐런도 저번에 뭐 이걸 굳이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자기들도 조금씩 걱정도 되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저는 오늘 우리가 추적하는 거는 기업 이익이에요. 예. 그랬을 때 고민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중간재가 저렇게 올라오지? 중간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철광석은 원료인데 그 네. 철광석 가격이 막 올라요. 네. 그러면 중간재가 뭐 이렇게 합판 같은 걸 만들면 최종재가 네. 자동차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쩔 때는 철판 자체가 최종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하튼. 어쨌든. 근데 중간재 가격이 생각보다 요에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기업들은 이 가격 이상을 팔 수요가 강하면 되는 거고 네. 아니면은 굉장히 내가 버는 매출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거죠. 생산할 때 재료값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게 어떤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니 매출이 잘 나왔는데 실적은 순이익은 영 안 나와요. 센터 애널리스트는 뭐 타사에서 자료가 나왔던데 그냥 뭐 괜찮다 적어놨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따져보는 습관이 있어서 봤더니 MDF 합판인가 그게 예. 엄청 올랐더라고요. 합판 MDF. MDF인가 예. 뭐 그게.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적이 그 모양이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 생각엔 그래서 목재 회사들도 올라오고 철광석 회사도 올라오고 했는데 이 회사들도 지금 어디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전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최종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뭔가 수요가 아주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트가 올라왔을 때 가격 전가 만만치 않다면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너무 혼자서 안 좋게 보는 추론인가요? 아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예. 그게 원래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죠, 그게 원래. 그렇죠. 그래서 다음 그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추리에 최종적으로 가는 건데 이건 제가 또 가끔 오래 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표현을 드는데 이 그림도 되게 오래 보던 데이터예요. 보면 왜 여기 보시면은 요선이 되게 중요한데 제조업에 보시면은 PMI의 투입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는 투입되는 가격은 왜 주문이 안 나오지 하는 생각 안 드세요? 주문이 안 이게 신규 주문 뉴 오더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새로운 주문은 그다지 많이 늘고 있지는 않은데 왜 주문은 안 나오는데 원재료 가격만 저렇게 올라가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되죠. 똑같이 한 푸대 넣어도 그 원재료 가격이 비싸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아닐까요? 두 푸대 넣고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예. 제 생각에는 그만큼 수요가 강하지 않은 시그널일 수 있는 거예요. 신규 주문이 별로 없다는 건 수요가 강하지 않은 것 그쵸.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뭐 안 좋다가 아니라 올라는 오고 있는데 그렇죠? 올라오지만 예. 아 신규 주문 좋아져요. 이거보다 훨씬 거하게 비용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 중간재 투입하는 비용이 많다. 제가 이런 근데 여기서 딱 고민이 이 부분이에요. 이때 보면 2017년 이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회복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그때 주가 더 올라갔으니까 가격 전가를 하면서. 잠깐만요. 2017년, 18년에 제조업 신규 주문은 뭐 조금씩 오르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원재료가 많이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네. 그래서 예. 주가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좋았죠. 원재료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는 건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당시에 좀 불안했었다는 뜻인 것 그렇죠. 같고.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그렇겠죠. 예. 근데 그때와 비교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그 프리미엄이란 가격 부담으로 어떤 실물을 인도할 때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여러 상품들을 모아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는데 그때 이렇게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프리미엄 근데 지금은 계속 내려가요 이게. 다음 그래프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저는 뭘 추적하는 거냐면 상품 가격 올라면 어때? 까짓 거 코스트 올려가지고 팔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거기가 풀려야 우리가 강하게 경기가 좋아진다에 베팅이 가능하고 4천 간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박스권 장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게 아직 안 보이니까 저는 계속 저희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또 이게 된다 싶으면 또 다른 쪽으로 섹터가 돌고 다른 쪽으로 돌고 지금은 많이 도는 게 어디로 돌고 있냐면 소비자로 도는 거죠. 네. 그냥 음식료 같은 게 편하니까 가격 정가가. 근데 뭐 의류나 얘기를 하지만 또 이게 어느 날 되면 또 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지수는 별로 안 빠질 것 같은데 첫째 성장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수는 2천 몇백 와 있을 것 같고 느낌에. 예예. 예.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온도차가 되게 느껴지는데 이게 힘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사이클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도 봐도 중국도 신규 주문이 잘 안 나오고 미국도 안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만 오른다. 여기 그림 보시면 오른편에 제가 그려놨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인프라 투자한다고 뭐 하고 막 온갖 얘기는 기사는 장식하는데 뭐 저희 같은 사람은 데이터를 믿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그래도 거의 매주 하고 맨날 하면서 확인해봐 확인해봐 하고 저희가 이제 확인하죠. 이게 신규 주문은 실제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이게 설문조사에 대한 심리 지표입니까? 뭐 그런 거죠. 심리 아. 지표죠. 아, 예. 뭐, 다 그게 그거 있죠. ISM이 서베이잖아요. 그렇겠네요. 그걸 어떻게 다 후행적이죠, 나머지. 아, 얘기 들으니까 한 제롬 파월이 한 달쯤 전에 네. 한참 장기 금리 올라가고 이거 인플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럴 때 네. 예, 한번 연설에 나와서 일시적일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서 분명히 원재료 값은 올라가지만 네. 가격표를 올리는데 주저하는 상인들을 자꾸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아, 그 표현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걸 보고 그 얘기네요,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일시적인데 일시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 느낌을 잘 안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조금씩 나머지들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주문이 안 나오고 이 가격이 그럼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기저가 사라지면 된다는데 아까 코어가 올라왔었고 아까 우리 얘기를 했었지만 그리고 서비스업이 점점 재개되고 있잖아요. 서비스업이 안 살아나요 생각보다?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재개된 그러니까. 적 있죠. 예. 그러니까 서비스는 나중에 돌아서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한 여름이 지나면 이게 좋아지는 방향이 되면 그때는 좀 편하게 내가 베팅을 하겠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이거에 고민했던 거 저희는 상반기 내내 이제 코스트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제가 다음 글이 뭐냐면. 결론은 EPS가 2분기 때 픽아웃 될 가능성이 높다. 증가세는. 네. 예, 실적은. 예. 그렇죠.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아까 주가가 좋아지려면 EPS가 올라오거나 PER이 재평가돼야 되는데 PER 재평가 갑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예, 예.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정책은 정상화하겠다고 했어요. 언제? 7월 4일 날이 전에 어느 정도 미국이 집단명이 형성되면 네. 그리고 다음 주만 돼도 벌써 유럽은 뭐 술집 같은 데도 다 오픈해. 우리는 뭐 이미 그 오픈 안에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겨냥한 주식들도 막 움직이고 있고 네. 레스토랑부터 해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리오프닝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야. 아 그래, 너 왜 자꾸 이만 좋아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여러 경험은 없지만 저번에 파일도 그 말을 했어요. 기자님이랑 말할 때 좀 편한 게 뭐냐. 그래도 계속 업데이트 짜고 계시니까. 네, 예, 예. 파월이 자기가 2013년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테이퍼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금리 올리겠다는 거야. 근데 원래 그래야 된다면서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너무나 상징적인 당연한 얘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아 그게 별 영향 없다. 미국 주가는 별 영향 없었어요. 잊지 마십시오. 미국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테이퍼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좋아지니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나라들이 힘들어져요.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나머지 나라 그리고 비싼 주식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여기 그림 보시면 2013년에도 5월달에 이제 슬쩍 이제 그때 버냉키가 한마디 해줘요. 예. 6월에 한마디 더 해줘요. 그래서 1.6에 있던 금리가 9월에 3% 가거든요. 예. 9월서부터 올라가요 주식시장은.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였죠? 제가 날짜 이제 12월에 금리를 드디어 올리기 시작해요. 기준금리를.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대세 상승이 시작됩니다. 우리 시장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금리가 뭐냐, 기준금리를 올릴 때 편하게 돼서,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릴 정도로 체력이 됐다는 거를 많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 거죠. 네. 그때 되면 물 유동성이 죽어도 돈이 돌면서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게가 내후년 얘기도 하고 있고 내년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제가 올해 안에 올린다 그러면 올해 장 엄청 좋게 봤을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기준금리를 올릴까? 그럼요. 지금은 테이퍼링 단어가 언제 나오냐를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는 계속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때도 계속 박스권에서 우리 증시거든요. 이게 파란색 지난 선이. 네. 이게 굉장히 박스권 오래 있다가 금리 올리면서 위 뚫어버린 거죠. 이때가 미국 2013년부터 2017년, 18년 요 사이에는 테이퍼링을 하고 슬슬 이제 금리를 올린다 이런 분위기를 잡다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5월 달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예. 5월 달에 버냉키 먼저 딱 말을 처음 해요. 예. 그때는 뭐야 저도 뭐 지금 와서 그때 기억하는 복귀해 보면 6월에 한마디 더 하니까 확실히 영향이 주더라고요. 예. 1.6이었던 게 3% 넘어가는 걸 딱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동안에 금리가 오히려 그 그 전에 오르고 막상 금리는 그다음부터 금리 올라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장주가 왜 금리 올라가면 영향받냐? 사람들 그런데 영향 항상 받아요. 그럼 금리가 올라갈 때 안 되겠죠. 그건 지금 성장주의 한 게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인데 네. 만약 테이퍼링을 막상 발표해서 금리가 올라갔다가 미국 금리가 좀 내려가는 국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 짚었다 생각하면. 네. 아, 경기가 그만큼 세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금리가 막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채도 발행해야 되고 미국이. 지금 네. 앞으로 국채 얼마나 발행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장기 국채 수요 많아요. 글로벌하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조적으로 뭐 그레이트 로테이션 뭐 사람들 극단을 원하는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 있으면 끝없이 올라가고 주가가 빠지면 끝없이 빠지고 뭐 이런 걸 원하는데 그런 장이 아니라 제가 올해를 계속 박스권이다 변동성 장이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국면을 거쳐야지 그다음에 큰 장이 설 수 있는 거죠.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당연하죠.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릴 정도로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자신 있어야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올라가지. 이 시점에서 그냥 아, 돈 풀렸는데 돈은 회수해야 된다니까요. 네. 왜냐하면 먼저 회수를 했잖아요. 중국도 했고 중국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 중에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중국의 MT 증가율이 8% 초반이 나왔어요. M2 증가율 통화량이. 예. 중국이 제어에 성공하고 있는 거죠. 예. 9%대 나올 줄 알았는데 내려왔죠. 중국은 선제적으로 돈을 죄고 있죠. 먼저 경제가 코로나에서 벗어났었고. 네. 근데 그것도 약간 고민스러운 게 그건데 앞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갈 때 왜냐하면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이 좀 자리 정책적 합의가 있었는데 이번엔 좀 너무 다르고 캐나다는 이미 테이퍼링 나선 것 같고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걸 알 수는 없지만 6월에 5, 6월도 그렇고 하면 6월쯤에 연준에서 테이퍼링 시사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저는. 내년 한 1월쯤 테이퍼링 하겠다. 미리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가장 변동성이 커지겠죠. 요거 했고 다녀고 요때 확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불안불안하게 요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똑같다는 아니겠지만 굳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달려 나간다고 연초부터 외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일단 그 국면이 있고 그래서 요 그림도 재밌는데 그럼 이런 게 금리가 올라오면 왜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뭐냐면 GDP 대비 마진 대비 마진 대비 뭐냐면 우리나라 신용융자 같은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아래는 우리나라의 코스피랑 코스닥인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여튼 미국의 GDP 마진 대비 저런 사이클이 오면 꺾여요. 꺾이면 네. 굉장히 어떤 비싼 주식들을 한번 홍역을 치릅니다. 뭐 더 단순하게 말하면 마진 계정이 되게 늘어났어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네네. 엄청나게 예. 비투를 많이 하는 거죠. 미국도. 근데 아 너희들 너무 과한 거 아니? 연준도 요새 맨날 그 말 아니에요. 뭐 이런 너희들 투자 이렇게 과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 책임은 못 져. 이거는 이른바 그냥 신용 쓴 거 이렇게 보면 돼요? 약간 단점 신용 쓴 거라고 보는 네. 게 더 편해요. 근데 네. GDP 대비 비율이죠. 네. 이거 뭐 데이터 조작한 것도 아니고 뭐 항상 보시면 의미 있으니까 체크하셔도 좋은데 재밌는 건 네.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상하게 주변국들이 더 흔들려요. 어떤 이게 빚이 늘어나면 아니면 아니 마진 대비 꺾이면 꺾이면서 테이퍼링 이야기도 나오고 뭐 불안불안하면 미국은 별로 크게 다 안 당하는데 이상하게 한국도 잘 이렇게 좀 쉬워서 그런지 그런 게
과거 그리스가 똑같다는 아니겠지만 걱정된다는 거 저는. 근데 뭐 이것도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예. 금융 그러니까 저번에 아케고스 사태 같은 게 왜 나오는 거냐면 그런 펀드들은 또 빚이 많이 난 펀드들은 영화만큼만 흔들려도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와서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추리라는 단어 쓰니까 저도 편한데 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아케고스 이번에 사태 나오고 나서 규제를 깨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제목에 규제를 네. 깨웠다 이게 나왔는데 뭐냐면은 너무 풀어놨더니 이런 문제 나오니까 사각지대가 많다. 헤지펀드 특히 패밀리 펀드들 있잖아요. 예. 패밀리 오피스들 자기 돈 갖고서 개인 돈. 그거 제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망해도 네 돈이니까 신경 안 쓰고 있었죠 당국이. 알고 보니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망하면 또 영향을 주죠. 그렇죠. 그래서 아케고스 이슈가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뭐래도 워런이 하면은 굉장히 오피스 규제에 굉장히 강력한 주장자예요. 워런이 이렇게 힘이 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자님.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슈가 방금 전에 마진대 이런 거 다 연결되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여기에 또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아크의 캐시우드를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네. 뭐 물론 그렇게 식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아크가 캐시우드가 갖고 있는 소위 포트폴리오 보면 그 적자 기업들 많이 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은 흔들릴 수 있죠. 국내에서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자꾸 이 플럭테이션이 커지는 거고 우리 증시도 별로 안 빠졌는데 왜 좀 그런 성장에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이 빠진 것도 좀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봤죠. EPS가 더 가속도가 붙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멀티플 확장이 나오려면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 오히려 올라가는 데다가 네. 올라갔을 때 이런 혹시 하나의 가능성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장이 많이 빠진다 얘기가 아니라 네. 그랬을 때는 결국 박스권에 대한 대응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박스권이랑은 다른 날로 하면 섹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요. 좀 과하다 싶다 빠졌을 때만 사면 중간은 간다. 가는 그런 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나마 아직도 남은 6월까지가 아직 그런 구간이라 최소한 뭐 6, 7월 여름 내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버텨달라면. 근데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런데 당연히 아까 금리 부분을 생각했더니 성장보다는 가치 싼 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올해 뭐 제가 아까 지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놓친 부분이 많지만 네. 이런 가치 스타일을 가야 된다는 거는 잘 찾아.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아직 되나요? 너무 괜찮습니다. 오래 그래요? 예. 뭐 금요일 날 저녁에 뭐가 있겠습니까? 배도 고프네요. 네. 또 이게 이런 얘기 하면 매크로 얘기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냥 요새 이렇게 유튜브한테 연락 오면 안 나간다고 하는데 이 기자님 있을 때만 좀 오는데 예. 하여튼 그 봐요 이 프로도 좀 하는 거 있죠 이 봐요. 오늘도 이 기자님 오시면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뭐 왜냐면 이게 트랙을 거치 알고 계시면 얘기하자 말하기 편해요. 예.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는 연초 이후에 성장주 성과가 상당히 부진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우도 보시면 맨날 다우 운송지수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지금 약간 요새 헷갈리는 게 이게 거의 붙었거든요 이제 서로 많이 비슷해지고 있어가지고 뭐가 붙었다는 거죠 지금 수익률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내려오니까 이것들이 네네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은 좀 내려오고 못 올랐던 거 올라가고 해서 축이 좀 달라서 약간 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예. 하여튼 좀 뭔가 이게 서로 참 여기서 그러면 이게 돌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지만 그러기에는 아까 말했던 앞에 두 가지 조건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비싼 주식들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 두 가지 조건이란 EPS가 강하게, 강하게 기대값이 올라오는 것도 리비전 레이셔 보면 그렇고 또 하나 금리 소비 CPI나 CPI의 어떤 중간재 가격을 보면 기업이 그렇게 확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건 나왔는데 멀티플은 확장하기 만만치 않고 결국 여기까지 말씀해 주신 센터장의 말씀은 결국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할 수 있는데 예.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그게 시기야 뭐 적정하게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금리가 정작 올라가기 시작할 때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예. 때 되면 그때는 좋은 때다. 주가도 오르고 과거에도 그랬고 별 걱정 안 해요 그때는 얼마나 좋으면 올리겠냐 예. 다 재보고 알아서 하겠지 예.
그러나 그때 전까지는 오히려 아주 좋지도 않고 경기가 그렇다고 정책도 불확실하고 그러다 치유가 보니 약해요. 네. 힘이 약하니까 임금 그러니까 지금 심플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이 많이 돼가지고 네. 많이 수요해주면 돼요. 임금이 올라가면 된다. 고용이 많이 되고 그게 자신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 말은. 그게 해결이 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텐데. 지금처럼 소비가 되지만 예. 정부에서 준 돈 갖고 소비하면 안 되고 그렇겠죠. 고용도 늘어야 되고 와, 그건 임금... 한참 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게 지금 자신 없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 박스권이 또 언제까지 길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실수를 줄이든지 된다를 많이 하워드 막스를 좋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예단하고 움직이고 소설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설을 쓴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제가 좋아하는 건 피터 린치가 월가에 떠나는 전설의 영웅인가 뭐 그거에서 밀레니엄한 서문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테크 버블 얘기하고 그때 막 밀레니엄 2000년 얘기하니까 딱 한마디야 피터 린치가 나 그런 거 잘 모르고 나는 올드 패션드 영어 단어 그걸로 예. 투자한다. 난 PR 볼 거고 PBR 볼 거고 사람들이 무슨 스토리텔링 얘기하는데 그게 단단하죠. 나는 그런 거 안 봐. 뭐 이래버렸는데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이 사람이 그때도 늙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 사람 말이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유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좀 사람들한테 비판받은 거 삼성전자에서 왜 자꾸 저러냐. 단순히 담당자가 없어 뽑아왔는데 자료는 좀 이따 나오는데 네. 계속 업데이트는 하지만 이제 커버할 때까지 시간도 필요했고 또 하나는 제가 아주 단순한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 신중호 팀장대가 몇 번 나왔다가 좀 그랬다고 썼는데 전자에 네. 안 좋게 얘기해가지고 예. 최근에 전자가 뭐 빠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난 이번에 그 상반기 가장 놀란 거는 정말 잘못 본 게 하나 있었더라고 제가. 뭐냐면 이 정도로 개인이 셀지 몰랐어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네. 지수가 그러니까 자꾸 개인이 사서 왜 안 오르냐고 그러시는데 네. 전 반문 드리고 싶어요. 개인이 사서 안 빠진 거예요. 개인이 사줘서 버틴 거예요. 이 지수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럼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하튼 전자가 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저는 그래요. 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미국도 가고 하니까 기대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그냥 뉴스 플로우 회사에서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퀘스천은 이거 아닙니까? ROE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가 ROE가 연초에 PBR이 두 배를 넘어갔었어요. 두 배. 그럼 우리가 저희 같은 사람은 딱 떠올리는 거예요. 전자가 도대체 PBR 두 배를 언제 넘어갔나? 2002년, 2017년. 예. 그때 ROE 다 20% 넘어갔을 때예요. 아니 뭐 ROE가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투자도 많이 효율적으로 해서 돈을 돌려줘야 되고, 예. 자사주 매입 소각하거나 어떤 기업을 사들이거나. 그래 액션이 없으니까 현금만 들고 있으니까 ROE가 저렇게 낮은 거 아니에요? 네. 아래가 13%밖에 안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럼요. TSMC랑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를 보시고 요 다음 이게 삼성전자야. PBR 이렇게 올라갔는데 ROE가 이렇게 낮아요. 네. 뭐 이건 뭐 대단한 데이터들 긁어 오시면 되는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이 흐름이 이렇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전망치 자료를 보면 내년에 전자 이익이 62조에서 63조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내년을. 예. 그 땡겨 쓴 거잖아요. 뭐 내년 가라 땡겨 쓰자고요. 뭐 오케이. 네. 근데 만약 50조대 초반 나오면 어떨 거예요? 지금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어떤 비용 코스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TSMC가 뭐 TSMC를 뭐 헤지펀드가 공격한다 아니 뭐 그런 거 제발 좀 믿지 마시고 뭐 공매도를 하든 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한 명도 아니고 스토리 잡기가 쉽지 않고 TSMC 왜 빠졌을까요 최근에 주가가? 아 다 놀랬죠. 왜냐하면 TSMC가 4월달 매출이 딱 나왔는데 예. 13% 후반이 마이너스였잖아요 증가율이. 예. 근데 까봤더니 숫자 보고 추정하는 거죠. TSMC랑 회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가. 네. 뭘 하냐. 예. 그러면 소위 스마트폰 판매하는 반도체 같은 게 40% 있고 네. PC가 한 20%, 22에서 25%니까 65% 아니에요. 예. 거기에 기스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안 나왔겠죠. 근데 안 나왔겠죠. 스마트폰 아니, 뭐, 회사들이 안 사갔겠죠. 딱 근데 돌아봤더니 중국이 어땠죠? 중국이 그때 데이터가 하나 나와서 그 시장에서 또 막 연관 썼었는데 중국도 내가 알기로는 그 숫자가 많이 줄었었어요. 판매량. 뭐 중국 아, 여러 스마트폰 가지. 판매량이. 그리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되기 시작하면 인도도 여러 문제가 있고 뭐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거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여하튼 TSMC도 매출 증가가 꺾였다는 거죠. 근데 간간이 들려온 소식을 봤더니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는데 네. 이제 양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디램들도 아니다라고 했다 기다했다 막 이러는데 뭔가 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 사놨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갈까 하니까 가격은 올라있지만 더 재고는 안 쌓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오늘 하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의 공통점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계속 쭉 뻗을지 이러다 말지 좀 그렇지만 이러다 말 것 같은 여러 징조들도 많이 보인다 여러분. 그 제가 얘기죠? 항상 함께 고민하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와서 단정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기 떠나서 저희 같은 사람들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말했던 건 나름대로 근거 있는 데이터와 여러 가지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 이제 뭐 이제 오더컷이다 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비유를 굳이 들자면 좀 극단적 사례지만 마스크 같은 거 보면은 그때 막 난리일 것처럼 했다가 어느 날 되면 수요는 계속 있지만 남아돌잖아요, 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스탑되는 느낌. 뭐 차량용 반도체 문제 때문에 이 공급 차질이 와서 뭐 수에즈 운하의 운임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네. 이렇게 쉽게들 하시는데 네. 사실은 밑에 같은 것들은 근본적으로 디맨드가 그만큼 세지 않은 거죠. 다 정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 코스볼 쪼개서 기업들을 보다 보면 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성장 기업들 왜 이렇게 돈 장차냐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임금들이 너무 올라가거든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아마존 이런 데 복지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네. 뭐 판교에 무슨 업체는 얼마 서로 돈 경쟁 벌어졌다 이걸 딱 뉴스 저희 같은 사람 딱 보면서 코스트가 올라가네. 뭐 저도 그렇게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 예, 코스트 예. 요인이 우리도 세지는구나. 확인 좀 해봐. 그럼 제가 다시 말씀해서 센터장 편한 게 확인해보라고 하면 확인을 해주니까 사실이라는데 하면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해봤더니 전자도 싸지 않다는 게 문제였고 근데 네. 하여튼 근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길게 보시고 사는 거에 대한 저도 동의하는데 또 하나 길게 봤을 때 만약에 저렇게 많이들 투자를 많이 하고 나면 사람들이 반도체 하면은 항상 독과점만 돼 있는 줄 알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하인스가 담뱃값 이하로 갔던 것도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자기네 우위로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아마 미국 가서 엄청나게 공장 짓겠다 얘기하겠죠 이제. 네, 네. 그런 부분들 다음에 얘기할 논의겠지만 그런 것들은 녹여내겠죠 이제. 공급에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러면 끝났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깐 그 좀 물 좀 좀 드시고 저희 잠깐만 광고 하나만 듣고 이야기도 이어서 듣고 아마도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하겠다. 그래서 박스권 많이는 안 오를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의 뭐 의견도 좀 동의는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차라리 박스권이기만 하면 괜찮겠어요. 뭐 기다리면 되잖아요. 네. 문제는 그동안 많이 올라온 주가가 이게 고점 찍고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클 거예요. 터졌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면 왜 아닌지 이 질문을 잠깐 광고 하나 듣고 돌아와서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공모주 투자. 엄청난 경쟁률과 적은 배정 물량. 공모주 펀드? 코스닥 벤처 펀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유한타증권 위노 공모주 펀드를 판하면 충분합니다. 알짜 공모주 펀드만 골라 담아 알아서 척척 투자해주는 유한타 공모주 펀드랩. 투자 성과가 없다면 랩스 수수료도 없습니다.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 손실 가능, 랩 계약은 고객과 합의된 성과 보수 징수, 유형별 수수료는 홈페이지 참고.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많이 커. 이제 많이 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네. 아, 그 질문 좀 드리려고요. 제가 저는 사실은 작년부터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아 이게 불안하다는 생각을 계속 이제 갖고 어찌 보면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런 질문을 나 말고는 누가 드리겠나 싶어서 계속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긴 한데, 오늘 여러 가지 데이터 보여주신 것 중에 굉장히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이 PD님 6월 FOMC에서 어떤 말을 할까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그런 그래프를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유튜브 이게 좋군요. 약간 13페이지 맞습니다. 예. 오늘 이거 보여주신 게 어찌 보면 야 금리 오르면 주가 떨어지지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보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 그래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금 가장 진하게 칠해져 있는 게 우리나라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 주가가 이제 금리가 하락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상승할 무렵에 그 이전에 2007년, 8년, 9년, 10년, 11월, 11년을 보면 별로 안 올랐어요. 네. 별로 맞아요. 안 올랐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같이 올랐던 거니까. 네. 아우 또 정확히 짚어내시네 지금. 네. 그런데 지금도 금리 상승기, 빨간 줄 쳐져 있는 금리 상승기라고 하는 상승이 곧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는 지점인 건 같으나. 그 이전에 우리의 지금 과거 2017년, 18년, 19년, 20년을 보면 이때처럼 그냥 횡보했던 게 아니라 쭉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돈의 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돈이 빠진다는 뜻인데 이때는 빠질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금리 올라가면 뭐 실적도 좋아지고 경기 좋아지는 걸 받아서 주가가 올라갔었지만 앞으로는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은 좋아지고 기업은 잘 돌아가지만 돈이 빠지는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우리가 안 해봤던 일이니까. 이게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게 마크 네. 트웨인이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좀 라임이 있을 뿐이다 했는데 당연히 똑같지 않을 건데. 예. 그 걱정을 어떻게 좀 풀어보면 될까요? 사실 공교롭게도 제가 저번 주에 그 김한진 박사님이랑 이거 토론한 적이 있는데 김한진 박사님 한번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도 비슷한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네. 연준이 되게 야갔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준비 안 한 건데 말씀이면 내가 이제 항상 드린 말씀이 연준이 굉장히 야갔다. 네. 지금 적당한 선에서 굉장히 컨트롤 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요즘 아주 서로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시적이다. 뭐 하고 이제 하고 있어서 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태를 피하게끔 가려고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저는. 이게 그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노이즈가 나는 것도 아니 과거에 보면 아케거스 같은 거 한번 터지면 다른 거 연달아 터졌었어요. 맞아요. 꽤? 네. 아니 그 생각 안 했어요. 저게 트리거였으니까. 네. 워런이 딱 바로 제가 규제 아까 심플하게 넘어갔는데 바로 저거 들어오면서 패밀리 오피스 규제 들어가거든요. 패밀리 오피스가 교대로 터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왜 다 비율이 근데 금리가 세게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잘 진정시켰고 예. 그때 순간적으로 1.7 넘어갔다가 진정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 가스라서 잘 넘기는구나 이번에. 예, 네, 제가 이제 야, 사실 그때 네. 한방 아래로 뚫리나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 저는 실제 마음에서는 예. 한 2,700 한 이 정도에 아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상반기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반기 다 끝났는데 그리고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잘못 예. 본 거죠. 근데 저는 왜 안 왔을까도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복귀를 해보면 결국은 굉장히 통제를 잘하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를 열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다는 건 아니죠. 예. 올라가려면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돼야 되는데 저는 하나 걱정이 뭐냐면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서 버텨주네 하고서 안심하고 있다는 걸 걱정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다가 제 생각엔 5월, 6월에 6월쯤 가면 금리가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뭔가 또 약한 고리에서 어디서 아까 마진 랩을 예, 보면 예, GDP 예. 마진 랩을 봤을 때는 약한 고리 어딘가에서 좀 흔들리는 게 나왔을 때 그럴 때마다 잘 컨트롤해 가지 않을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저는 이게 뭐 지훈 씨가 뭐 추세적 하라고 간다 안 보는 거는 과거에 이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네. 그 경기가 완전히 다 같이 활황하면서 오기 전까지는 장이 끝나진 않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말로 제가 알 수 없고 네. 저한테 이게 뭐 몇 년엔 됩니다. 이거는 다 사기예요. 중요한 건 금리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될 때 그게 될 거예요. 네. 예. 최소한 연준이 금리를 언제 올릴 수 있을까? 아 그때 되면 장이 끝난다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야 그때 되면 확인해 준 거니까
과감하게 더 사야지 하는 때가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뭔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걸 보려고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기본으로 좀 돌아가면 예. 앞으로 어떤 주식 어떤 업종이 오르겠습니까? 오른다면 뭐 혹은 그쪽으로 피신을 한다면 결국은 실적 잘 나오는 거로 가야 된다는 기본으로 결국 돌아오게 될 텐데 실적 잘 나오는 걸로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알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건 말은 쉬운데 예. 지나고 나서 이거 실적 좋아졌다 얘기하는 거지. 어렴풋이 우리가 미들아웃으로 RE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매크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난 탐방 100개가 떠왔어 알 수 있어. 이걸 그렇게 쉬우면 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도를 봐야죠. 이 위, 꼭 부동산 살 때 로케이션 보듯이 네. 우리가 매크로 봐야 되는데 아까 전자 얘기는 잠깐 드렸고 그러니까 네. 전자가 반등은 나오겠지만 뭐 10만 전자가 돼서 10만 13만 된다는 건 연초부터 그 가능성이 적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뭐 몇 년 뒤에 만약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라든가 큰 사이클이 생기면 그때는 뭐 몇 년 뒤에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저는 뭐 상관없어요. 지금은 근데 좋은 실적이 꽤 반영된 것 같고 예. 우리가 보죠. 여기다 이제 직접 어느 펀드가 좋았고 이러면은 제가 클라이언트한테 욕을 먹기 때문에 그냥 긁어왔습니다. FM 가이드 데이터인데 스타일별 성과를 보면 하여튼 2021년 보면 딱 보면 나오죠. 그냥 가치주가 좋은 겁니다. 중소형 가치주와 대형 가치주. 예. 그래서 펀드들 보시면은 죽어 있었던 가치주 펀드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성장주가 좋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뀔 거 완전히 바뀌었죠. 잘 안 네. 바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직도 싼 것들이 꽤 있으니까 이쪽에. 아, 성장 저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 쪽에. 싼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잘 뒤져보셔라. 이거는 뭐 꼭 탁. 애널리스트 자료 나온 거 말고 퀀트로 돌려보셔가지고 뭐 실적 나오잖아 17일 날 투자자라면 17일 나온 우리 1분기 실적을 보시고서 잘 찾아보시면 계속 지속 투자할 종목이 나온다. 성장주 실적도 나쁘지는 않지는 않아요?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는 그냥 이게 추리라고 하니까 재밌네요. 똑같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익 증가율이랑 PER을 보면 재밌죠. 보시면은 전체로 놓고 보면 가치주가 훨씬 이익 증가율이 좋아요. 2021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 같은데 네. 전체로는 작년 대비 47% 오를 것 같은데 가치주는 49%, 성장주는 48%. 재미있는 건 PER을 봤더니 가치주가 더 싸요. 근데. 원래 가치주는 PER이 싸잖아요, 원래. 싼데 싸서 네. 가치주죠. 그렇죠. 원래 가치주가 성장하면 매출 성장 나오고 이런 것도 당연한 건데 그래도. 아, 알겠어. 성장주는 네. 성장주라고 불리려면 아니, 이거보다는 더 성장해야지. 이게 더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안 나온다니까요. 문제는 비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 같은 건 차트 안 다 보잖아요. 월봉 보면 많이 빠진 줄 알았는데 되게 고공권에 매달려 있는 것들도 많은 거예요. 애플이 내년에 이익이 더 나오면 얼마나 더 나오겠냐 뭐 그런 금리가 느낌이네요.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치주와 산들 나와서 보면 뭐 반 쉽게 말해서 현대차 같은 게 상당히 자동차가 그래도 가치주로서 대형주 중에서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난 것 같고 지금 실적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올해 이 영업이익 아니요, 증가율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익 증가율과 PE로 보면 가치주로 해당되는 게 자동차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무슨 바벨 전략 말하는 자동차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얼마 전에 누가 이제 농담으로 저한테 삼성전자나 현대차 중에 둘 중에 뭘 골라야 됩니까? 둘 중에 농만 놓고면 현대차 사야지. 그랬더니 이유가 뭐야? 그게 가치주니까. 그랬더니 형은 참 심플해서 좋다 했는데 사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고 그러니까 그 성장주에 해당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화학주도 뭐 LG화학 같은 건 성장주고 네. 그렇잖아요. 이익 증가율이 뭐 100%씩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현대차가 올해 작년 대비 200%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가치주의 이익 증가율이 더 좋다는 걸 좀 알고는 계셔라. 네. 그래서 가치주가 잘 골라보시면 재미있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최근에. 그 부분을 나눴을 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잘 이걸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가치주가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가치주로 될 수 있겠죠. 뭐 실적은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걸 구별해서 보시는데 여하튼 최소한 뭐 미디어라던가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은 좀 조심스럽고 퍼가 소재가 높으니까? 두 군데 다 있다는 가치주나 소재주나 근데 여기 보면 종목별로 다 다르니까 그걸 잘 구별해서 알겠습니다. 보셔야 돼요. 센터장님 이거는 그냥 뭐 질문을 위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른바 올드 인더스트리 자동차 뭐 화학 같은 가치주들은 50% 가까이 됩니다라는 건 작년에 많이 안 좋았다는 얘기와 동일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장주는 작년에 많이 안 좋지 않았는데도 올해 48%가 오르면 진짜 이놈은 정말 성장하네 이거. 그렇죠. 가치주가 내년에도 50% 오르면 이놈이 정말 성장주이긴 한데 여기 50%쯤 오른다는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은 그냥 작년에 기저효과를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한 것밖에 없어서 이게 주가에 어떻게 그러니까 참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장님이랑 얘기할 때는 제가 즐겁게 얘기하는 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갔다 네. 빠졌을 때 뭘 사냐? 성장주 사야 되는 거예요. 올해 빠지면. 여름 이후에 빠졌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좀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번 맞아졌을 때는 네. 그쪽에 기회가 있겠죠. 사실은 네. 열등생이 아니다 얘가.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걸 했었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얘기했던 거고 저는 알겠어요. 예. 제가 자꾸 질문 드리는 게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게 예. 그게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게 주가 예측이니 제 생각에는 그 말씀이죠. 예, 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몰려다니는 데는 잘 안 되는데 예. 이상하게 사람들은 몰려다녀요. 그럼 지금은 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좋아진다고 미래에 베팅했는데 네. 나는 왜 이게 이러고 있지? 그리고 뭐 저 사람 저런 사람들 나와서 또 떠들어도 저 헛소리야 이렇게 있겠지만 사실 이건 더 흔들리면 던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랬을 때 그게 좋은 예. 가격이 좋은 예. 주식이 될 때일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잘못 봤다는 게 있었잖아요 올해. 뭐냐면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장기화됐고 이 사람들 흐름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 시장 굉장히 레벨업돼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네. 내가 과거 데이터로 잘 확인이 안 됐었고 올해서야 확인된 거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가 축적되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이터가 내년 바라봤을 때 다들 요새 여의도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그림이에요. 하여튼 코로나의 특징이 뭐냐 해보면 딱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거는 서비스업만 죽여놨었거든요. 코로나는 그러니까 지금 다 좋아 제조업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좋아졌잖아요 제조업이 이번에 예 이건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지죠 이때 금융위기 때 보시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제조업은 잠깐 꼬랐다가 바로 올랐죠 이 돈을 풀어서 무리가 온 거죠 지금 후유증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지금 예 근데 서비스업이 뭐죠 우리 아직도 목욕탕도 잘 먹고 여행도 못 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주식이라는 거는 앞으로 좋아질 거에 베팅한다 보면 여긴 거예요. 서비스 찾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뒤지고 다니는 게 서비스 업주에서 뭐가 좋아질까를 맨날 퀘스천을 받는 거죠. 저희한테 질의를. 근데 뒤져보는데 또 이것도 힌트 드리는 거예요. 잘 찾아보시면 이런 거죠. 뭐 그 여행 그 해외 출국자 수가 네. 최악이 몇이었을 것 같아요, 기자님. 최악이 제가 보고서 엄청 웃었었는데. 최악. 최악. 많이 나갈 때는 1년에 한 아니 그 증가율로 보면 작년에. 마이너스 99%였거든요. 맞아요. 공항에 직원들이 너무 많은데. 그 업데이트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RA를 시켜서 항상 업데이트해서 보는데. 아, 요즘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일 것 같아요. 요즘 해외 나가는 사람들요? 네. 아무도 안 나가는 것 같죠. 그 누가 나가 출장이라도 가나 봐요. 아, 50%까지 올라왔어요. 마이너스 50%까지. 아 피크 대비? 아니 마이너스 증가. 하여튼 그치? 마이너스 50%. 코로나 예, 이전 대비 예, 반은 예. 나간다. 뭐 그게 난 아무도 여행 안 가니까 그런데 출장이라도 가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공항 출입국자 데이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었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이런 거 있죠. 최근에 미국에서 만약에 학교를 나가게 지금은 안 나가지만 나가게 되면 이제 주사를 다 맞게 되고 미국에서 이제 나가게 되면 뭐가 좋아질까 하면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나와요 또. 네. 그러니까 뭐 공부라는 게 아니라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걸 자꾸 무슨 뭐 재무적 이익이란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추리 아까 추리라는 단어 써주시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네, 항상 그거 나오면 네. 데이터를 먼저 찾아보고 그 데이터에 관련된 섹터 담당자 불러가지고 섹터 담당 자기 섹터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 섹터 안 좋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뒤져보라 하다 보면 재미있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호텔, 여행, 레스토랑 이건 되게 좋은 거니까 이건 장기 투자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계속. 그럼 이게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가 빠져 있으면 살만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보다도 올라 있는 것도 많을 텐데. 아, 앞으로의 아,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걸 사야죠. 주가는 너무 보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 여행은 회복이 되겠는데, 근데 뭐 크게 한 10년 후, 5년 후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이 그럼 여행을 더 갈까? 코로나 그건 예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 많이 더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엄청 비싸게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그건, 많이 안 갔는데 그건 그렇다 하더군요. 예. 예. 호텔비도 엄청 비싸질 것 같고 가이드도 이제 없으니까 가이드 아니 요즘 뭐
해운주 같은 게 뭐 다 없어져가니까 자기들이 아니 뭐 이게 컨솔리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좀 고급스럽게 쓰잖아요. 망하고 없어지고 나만 살아난 사람들 잔치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실제로 저도 저기 저 뭐 해외 뉴스들을 보면 요즘 유럽에 있는 이 호텔들 중에는 리노베이션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대요. 네. 럭셔리하게. 그치겠죠. 그냥 야, 손님 없는 김에 그냥 술이라도 하자 이게 아니라 럭셔리하게 뜯어고쳐. 처음 과거에는 없었던 호텔로. 왜 그러냐고 이제 취재를 해보면 앞으로는 여행 수요가 여행 다니는 사람 숫자는 줄어들 텐데 그 와중에도 여행 다니는 사람은 슈퍼 리치일 것이다. 전에 한번 전화 통화하면서 그 IT 회사들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이엔드를 많이 만들고 로엔드를 조금 만들어요. 그렇죠. 예. 비싼 거를 비싼 사람한테 팔면 되니까. 호텔도 고급 호텔은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네. 싸구려 호텔은 문을 닫아요. 집도 비싼 집은 더 오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극단적인 얘기지만 예를 들어 더 재밌는 얘기죠. 기업 현장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매트리스 있죠. 매트리스. 예. 매트리스 시장 궁금해가지고 좀 조사시켜가지고 제가 보니까 진우스 같은 거? 그 싸구려 말고 비싼 거. 비싼 건 매트리스라고 있어요. 좋은 비싼 건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지금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싼 걸 팔아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게 더 나쁠 건 굳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수 5,000원짜리 만 원짜리 100그릇 파는 것보다 오마카세로 해가지고 고기 비싸게 파는 게 매출 입장에선 누가 그러니까 기업주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 그런데 그런 시장으로 변해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서비스 쪽에서도 그 고급스러운 것들 잘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게 흥미롭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그런데 길게 네. 보면 아주 길게 보면 이게 다행히 오기 전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이 그래프 뭐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 벤처 자금 모아지는 거 흐름인데 업데이트 전에 여기 있었어요. 저번 3주 전에 나왔을 때 이 그림 보여드렸는데 네. 이게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아 요즘 벤처 자금이 많이 다시 몰려요? 여전히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들어온 게 봤더니 모빌리티, 네. 농업이 엄청 들어가요. 농업 벤처. 농업이 막 그 이제 농산물도 이제 공장에서 짓고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물, 그래서 환경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길게 보면. 이런 쪽도 좋은데 제가 늘 말씀한 이런 것들이 돈 들어서 너무 비싸져 있으니까 네. 주식은 그럴 때는 좀 조심하시고 뭐 이게 여기서 종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좋으니까 저희들도 계속 저희 하우스에서도 커버를 하고 이번에도 뭐 그런 자료도 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여튼 뭐 저 오늘도 걱정이네요. 제가 뭐한테 좀 많은 주식자 분들이 좀 좋아하는 말을 해드려야 되는데 완전히 제 생각만 말하고 떠들고 가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고 참고해서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그렇죠? 제가 크게 보면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전체 제목은 박스권 장세일 뿐이라고. 여전히 뭐 박스권 장세일 것이다. 윤치월 전후에 기회는 온다. 너무 뭐 조급하게 하시지 말아라. 6월 뭐. 7월이면 다음 달 다다음 달쯤 되면 계속 물가 상승률 숫자 높게 나올 거고 그 와중에 연준에서도 뭔가 좀 테이퍼링 비슷한 이런 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니 저 그때까지는 근데 뭐 제가 틀려도 뭐 저는 연간을 봤을 때 봤던 거니까 그때 이후에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장도 뭐 가만히 여기 있다 더 올라가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수만 보고 그러니까 이건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면서 느꼈던 거는 시장과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수가 올라오고 내리고가 내 것도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상반기에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면 포트를 잘못 가져가신 분들은 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와 있을 확률이 높은데 네. 그렇다면 지수가 빠진 거에 비해서 자기의 포트가 망가진 게 더 크다면 예. 그 포트폴리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지금이라도 재편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면 재편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올해 말까지도 그런 흐름이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조언을 하신다면. 가치 주나 회복되는 서비스들. 그렇죠. 그게 아직은 그날까 있는 것 같다. 예. 성장주 나쁘지는 않지만 아직 담을 때는 아닌 것 같다. 뭐 갖고 있는 거 굳이 막 던질 필요는 없지만 새로 들어가는 분들은 근데 많이 왔어요 오기는. 최근에 제가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어느 정도 레벨들이 있는데 네. 왔는데 문제는 아까 그 코스트 부분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뉴스화돼 갈 것 같고 뭐 이벤트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막 투자 발표하고 나면 한번 또 출렁이고 하겠지만 그게 주가의 본질은 아닙니다. 주가는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익의 방향이랑 밸류에이션 확장이 가능하냐
단순한 질문에 출발해야지 너무 복잡한 스토리텔링을 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전히 앞으로는 박스권 장세일 가능성이 높고 기회는 몇 달 후에 한번 보시고 포트폴리오 재편 고민 많이 하시고 한 가지 지누스 매트리스는 싸구려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뭐 앞을 아 제가 왜 싸구려라고는 안 했는데 제가 어떤 아니, 저희도 그, 잘 모르는데 제가 요새 취미 중에 가서 제 취미가 더현대에 나왔잖아요. 네. 거기 가서 뭐 살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 물어보다 이게 취미예요. 아.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저 가끔 거기서 인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 맞아.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살 것처럼. 네. 그럼 가서 꼭 물어봐요. 요즘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이게 제일 잘 팔린다고 하고 실제 확인을 했더니 비싼 게 잘 팔려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 이게 가전, 가구, 침대 천만 원 넘는 거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침대 깜짝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하시죠? 침대가 와 아니 퀸 사이즈인데 그 거기에 4층인가요? 침대 칸이 있어요. 세 개 연속으로 거기에 네. 이제 세 가지 부분이 같이 있는데 그 제일 비싼 게 하나가 있어요. 호텔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게 네. 주로. 실리 있고 뭐 있고 한데 하여튼 모르겠어. 네, 근데 제일 잘 팔리더라고요. 천만 원이 다 넘더라고요. 누가 사냐고 그랬더니 그날 옆에서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아. 제가 야 이게 또 얼마 전에 주위에서 티판이 들어온다고 해서 꼭 가보려고요. 알겠어요. 뭐 돈 버신 분들 많아서 저는 좋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다는 거 백화점도 다니면서 보시는군요. 자 오늘 저녁이 늦어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3프로TV 찾아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윤 센터장님 필요할 때가 오면 또 한 번 또 귀한 시간 청해서 들어보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